네이버와 카카오의 연구개발 전문 자회사들이 서버 운용과 같은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 영업 손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특히 네이버 랩스와 카카오 브레인이 큰 폭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16일 전자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네이버 랩스는 지난해 영업 손실이 617억 원으로 분사 이래 가장 많은 손실을 기록했으며 카카오 브레인 역시 752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고해 역대 최대 수준의 손실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증가는 주로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운영과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비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회사는 각각 네이버와 카카오의 R&D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네이버 랩스는 로보틱스,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등의 분야에서 카카오 브레인은 AI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이버 랩스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하는 등 국제적인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카카오 브레인을 본사로 흡수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AI 기술의 사업화와 서비스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평가됩니다.